맨 처음에 자폐라고 진단을 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이 유민이를 언제 본 거죠? 1월 2일 날 1월 2일? 네, 1월 2일 날 병원에 갔는데 그게 3개월 만에 내어놓은 거였어요. 한 달 후에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치료 잘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토마티스하고 플로타이랑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물통 수업도 하나 하고 있다 그랬더니 적절하게 잘 치료하고 있고 그 치료 수준 유지하고 3개월 후에 보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선생님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많이 올라왔고 정말 좋아졌다고. 제가 유민이 좋아진 걸 사실 반도 설명을 못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보시더니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 하면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가지고 놀기 전에 엄마 눈치를 보고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거 엄마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제 손에다가 뭐 딸기랑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호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얘는 완전히 정상이 될 수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게 이제 그 발달 그 아이들을 많이 본 의사들은 사실 잠깐만 봐도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 표현을 정확하게 뭐 그 충분히 정상이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 표현은 지금 이미 정상이 됐어요. 지금 표현은 정상이 됐는데 수치가 이제 정상 수치까지 검사해서 이러면 만족하는 100점이 나오려면 몇 개 더 메꿔줘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건 시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도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얘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갈지 얘가 이제 치료해서 정상 범위가 되면 많이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 치료한 애하고 좀 나이를 먹어서 치료한 애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 근데 난 유민이가 티가 하나 없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애가.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그래. 근데 5살, 6살 먹어서 이렇게 치료해서 좋아진 애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하는데 약간 흔적이 남거든. 근데 얘는, 유민이는 지금 내가 한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거의, 그래서 나는 사실 장기적으로 유민이가 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지 패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냥 지금 이미 정상인 것 같아. 유민이가 요즘에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똥도 잘 싸고 감기도 안 걸리고 오늘도 지난번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지 상호작용, 자주 언어 다 네,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 진짜 머리 자를 때 저는 진짜 악을 쓰면서 울었었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동안 치료 9월 때부터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저도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애가 어떻게 될까봐 그렇죠. 고개를 도리질을 하면서 막 가위질을 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무서워서 애가 머리를 촉각방어 감각방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있었는데 어제 머리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는데 오히려 딸은 막 울고 그랬는데 쟤는 너무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이 정도 소리 정도밖에 안 하고 다리 깔 때만 조금 싫어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 감각 문제가 진짜 많이 해결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민이가 시각추구도 거의 안 하고 여전히 거울을 보는 거 좋아하고 빛 보는 거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건데 그냥 호불호의 문제 되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하는 행동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달라진 게 편식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간식을 안 먹었어요. 이유식 말고 다른 걸 먹지도 않아서 분유랑 이유식만 먹었기 때문에
뭐 다른 애기들이 다 좋아하는 뭐 사탕이나 젤리 같은 것도 절대 안 먹고 과자 뭐 이런 것도 딱 먹던 뻔과자 아니면 안 먹었는데 그냥 얘가 엄마 어른들이 뭘 먹는 걸 궁금해하고 자기는 먹어보려고 그러고 하는 속도가 늘고 이제 아직도 이제 신맛 나는 과일 같은 거는 안 먹어요. 차가운 것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 같은 건 안 먹는데 또 말린 망고 같이 그런 신맛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런 거는 이제 차갑고 질감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거는 계속 먹고 그래서 이제 간식을 많이 먹어서 제가 몸무게가 12개월에 쟀던 몸무게가 지금까지 쭉 계속 됐어요. 키는 자랐는데 몸무게가 늘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제 얼굴에도 살이 붙고 그러니까, 네. 엉덩이랑 이런 데도 살이 좀 붙어서 우리 어머님이 매우 쫓기고 할머니가 매우 쫓기고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미남 돼서 나타났어. 포동포동해진 머리까지 잘라놓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촉각 방어도 많이 완화돼서 양말이나 신발이나 외투 입히고 이럴 때 협조력이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외출하고 싶으면 양말이나 외투를 가지고 와야 입히라고. 그리고 얘는 촉각 방어 심해서 토마티스를 실내에서 못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다녔었는데 이제 실내에서 토마티스 돌지 않고 잘해요. 그래. 네, 목욕도 잘하고요. 그렇구나. 네. 큰일 나네. 뭐야, 어디, 뭐 보고. 그래서 클레이나 점토놀이 오늘도 플로타임 가면서 점토놀이 했고요. 집에서 모래놀이 같은 거 잘 하고요. 오히려 다른 모래가 묻는 걸 좀 싫어하는데 얘는 잘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렇지. 뭐 편백나무방이나 골풀 같은 것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머리 자를 때 울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또 정말 저한테 너무 좋았던 점은요. 수면 장애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 아마 멜트다운이라고 하나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폐가 막 급속도로 진행됐던 때가 아마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때는 얘가 잠텀이 거의 신생아 수준 됐어요. 3시간마다 깨서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울음 원치지 않고 계속 막 너무 발작적으로 울어서 그래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밤중 수유를 했었는데 제가 울 때는 심하게 울 때는 진짜 뭐 엑소시즘 이런 거 생각날 정도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제 자는 남편도 껴서 얘 좀 보라고 이게 정상이냐고 무슨 뭐 심각한 상태 아니냐고 이 책 보려고요. 은민아 이 책은 너무 어려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잠자다 깨서 막 악을 쓰면서 우는 건 사라졌고 대신 이제 일정 시간마다 특정 시간마다 분유 먹던 습관은 남아있어서 분유를 먹으려고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도를 간간히 했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분유 끊는 밤중 수유를 끊었더니 드디어 통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네. 네,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도 엄마도 잠 자겠구만. 네. 또 지시 수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자 막 이런 거를 시키면 이제 자기가 기저귀를 들고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통 열고 버리고 그래요. 칭찬을 받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잘하는 거에 칭찬을 막 격하게 해줬더니 이제 그때 기저귀 버리고 처음 버리고 와서 칭찬을 진짜 엄청 해줬어요. 막 들었다 놨다 해주고 그랬더니 그날은 하루 종일 계속 쓰레기도 아닌 것들 자기 장난감도 자꾸 쓰레기통에 놓고 자기 칭찬을 하려고 거스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냉장고 문을 제가 한번 열면은 거기에 집착해서 냉장고 문을 계속 열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 닫을 때마다 이제 얘는 악을 쓰고 울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유민아 냉장고문 닫을 수 있지? 유민이가 냉장고문 닫자. 이랬더니 생각을 하더니 지가 닫는 거예요. 닫고 박수 진짜 자기 칭찬해 주라고. 그래서 그때도 막 칭찬을 해줬더니 이제 그런 그 냉장고 문 열면은 자기가 다들 닫고 박수 치고 칭찬해 달라고 그러고 네, 그렇게 칭찬을 요구하면서 네, 지수 수행을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사무의인화가 돼서요. 사무의인화가 의인화된 사물에서 음식을 먹여주는 행세를 내면서 뭐 돼지한테 빵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은 돼지한테 먹여주려고 하고 제가 그림 그린 거에다가 그림에도 네. 개구리 배고프대요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구리 먹여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상징놀이가 되게 되게 좋고네. 그림에까지 되면은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또 막 연이랑 이제 좀 놀기 시작하는데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연이가 막 이런 커튼에서 돌돌 말아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이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찾아보자 이러면 자기가 막 웃으면서 저기 있는데 왜 못 찾냐는 식으로 막 웃으면서 가서 찾고 예언이 끄집어내고 지가 또 숨고 가고요. 그래. 또 먹을 거야. 또 먹겠나? 상호작용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 네. 그죠? 네. 그지? 그리고 예언이 기저귀 달고 있을 때 자기가 막 물티슈를 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적인데 눈치 있게 행동하는 것도 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숟가락질해서 먹는 것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먹다가 먹기 싫으면 엄마한테 괜히 먹여주고.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브러쉬, 감각 브러쉬로 마사지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서 이제 감각 번호가 정말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렇지. 그거 하는 거 받는 걸 좋아해요. 마사지 받는 거를. 그래서 자기 전에 해주거든요. 그러면 소를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갖고 와요. 그리고 아마 해주면은 자기 손바닥이랑 발바닥 할 때는 간지럽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막 웃다가 소를 뺏어서 엄마도 당해봐라 하고 엄마 손바닥에도 해주고. 해주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그렇죠. 크세요. 엄마를 엄마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고 잘 말해요. 엄마 하면서 엄마 찾으러 다니고 엄마는 확실히 잡아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 위주로 이제 명사로 맘마, 까까, 빵, 젤리는 젤리라고는 맛있지 이러는데 치즈는 치라 그러고 김은 찌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말하고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하고 김봉지 보면서 찜찜 이러고 그리고 이 소리를 많이 내는데 대명사에 이것처럼 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 공이나 기타 이런 거를 이제 공은 하는 자리니까 공은 하는고요. 기차는 깍꿍 부릉하고 장난감 그 자동차 굴리면서 붕붕 이런 소리 내고요. 그러네. 자동차 붕붕 이런 소리 내면서 자동차를 굴리고 또 우와 이런 소리도 가끔 내요. 이거 지금 그림 보고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사과 어디 있어요? 그럼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는 잘 안 하는데 그건 자기가 질문했을 때 가르치는 거는 좀 한정적으로 나와요. 어떤 때는 되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 사물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오늘도 뭐 위에서 장난감을 앞에서 그려주니까 조금 지배하다가 장난감을 보니 그 앞에 있는 장난감을 그리니까 이거라고 어 하면서 가져오더라고요. 얘네가 딱가 언어도 많이 늘고 있네. 네. 지금 요약하면은 감각적인 해소는 거의 다 됐다고 보여지.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가 그 자폐라고 보여지던 이상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나는 네. 그런 용어 쓰는 거 싫어하지만 그런 건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거의 보이지 않는. 가끔 이제 이렇게 도리도리하면서 그런 거 그냥 재밌어서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않고 한 번 하다가 3일 동안 안 하다가 그렇지. 일주일 후에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리 자르는 거 했으면 큰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언어도 뭐 지금 기본적인 음절들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모방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언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감각적인 처리를 갖다가 감각 이상 문제 행동은 거의 다 소실됐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관찰을 하면은 일반 아동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게 눈맞춤이 좀 약한 것. 그거는 이제 그것도 문제되는 수준이라고 보긴 어려워.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속 뭘 보는 사람이냐면 저 아이가 시선 처리나 뭐 듣는거나 촉감이나 신체 동작이나 이런 게 신경학적으로 좀 이상 있는 행동이 있는지 아니면 자폐적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지 이걸 계속 보는데 이 지금 유민이는 그냥 신경학적으로는 거의 일반적인 수준이 거의 회복이 돼 있고 단지 이제 그동안 그 오랫동안 방학을 했었으니까 내가 이제 발달을 안 하고 방학을 했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지연이 남았지 지금 아마 이게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면 한 2달? 응? 그 정도의 언어 지원하고 약간의 지연 정도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만 더 지나면, 응? 또래 수준으로 회복이 돼버릴 거예요. 따라잡기 시작할 거예요. 응? 그죠? 아주 좋네. 지금 이제 그 뭐야, 언어가 약간 그, 좀 폭발적으로 확 늘 거예요. 네. 언어가 폭발적으로 훅 늘면서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훅 늘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수준으로 근접해 갈 거예요. 네. 뭐 걱정 없어. 걱정 없고 엄마는 걱정되는 거 있어? 약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요즘은 좀 이렇게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뭐 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거 보고 그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조금 관찰이 됐어요. 그럼 큰 문제 없어. 제가 이제 애들을 치료할 때 보면은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진 다음에 그 자폐적인 흔적이 얼마만큼 남는지는 그 애들 따라 치료 연령에 따라 다른데 유민이는 워낙 저 어린 연령대 시작을 해갖고 내가 봐서 보면은 그 훨씬 더 그 흔적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지금 페이스로 좀만 더 가면 큰 걱정 없어. 전혀 걱정 없어. 이게 지금 뭐 엄마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나 저렇게 뭐 저기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걱정은 하겠지만 나는 이제 유민이 보는데 얘를 볼 때 의사로서 내가 긴장감이 별로 없어. 걱정이 있어야 긴장을 하는데 별 걱정거리가 없어. 네? 이제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면 돼. 네. 지금 같이만 가면 돼. 전혀 걱정 없어요.